있어. 청소부. 야 근데 또 겨울철에 이렇게 방에 지글지글 끓는 방도 없었어. 그러니까, 우리 맨날 전기장판 깔고 있었지. 이리 형은 뭐 이렇게 혼자 여행 많이 다니면서? 그 심하게 우울증이 와갖고. 어. 심하게 우울증이 와갖고. 어. 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가끔 가? 가끔 가? 우리나라도 뭐 당일 1박 2일 여행 같은 거 자주 가. 혼자 다니니까 더 우울하신 그러니까, 거 아니에요? 오빠 더 우울해. 왜 혼자 다니냐? 같이 갈 사람이지. 혼자를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. 오빠 근데 왜 그렇게 우울하신 거예요? 이유가 혹시 있나요? 아니 뭐. 들만한 이유? 그러니까 요즘에 출장이 나가 있어. 어, 갑자기 왜 나한테 오면서 심각해졌어? 아니. 듣고 싶어서 형. 궁금해서. 그게 언제 왔어요 형? 우울하다는 게? 가을? 그전에도 우울했던 거야? 갑자기 우울해진 거야? 아.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? 이건 뭐 나만의 경우인가? 좀 많이 우울할 때가 있지 않을까?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. 이로 오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? 아니 그건 없어 그냥. 나는 맨날 똑같이 해 사실은. 다만 이제 나 혼자만의 이렇게 시간이 가지니까 그런 거지. 자꾸 나이가 먹고 더군다나 식구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이러면은 그런 고민 없이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. 아유 뭐 처자식. 근데 혼자이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이 많아졌나 보지. 사실은 나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는데 남동생이 먼저 죽었어. 갑자기 뇌출혈로. 우린 형제인데. 그리고 나 혼자고 뭐 어머니 뭐 이혼하신 건 아니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아버지는 뉴욕에 계시고 엄마는 여기 삼성에 계시고 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어? 나도 형제를 잃었고 이제 언제까지 부모가 내 곁에 있을 것 같진 않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생각이 자꾸 모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.